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최근에 미용기기 의류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코스닥 주도주로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 미용기기 쪽, 특히 의류기기의 한쪽의 섹터로서 이제 5월 달 말과 그리고 또 6월 달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한 섹터의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료기기 쪽에서 먼저 M&A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또 이오플로우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루트로닉까지 활발하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K의료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들과 함께 그만큼 숫자가 나오고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주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매년 수출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벌써 작년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의료기기 쪽의 임미용기기 한쪽으로만 바라봤던 부분들이 일단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이 되고요. 게다가 또 그동안 성형을 통해서 이어갔던 어떤 미에 대한 추구가 너무 아프고 시간도 많이 들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임미용기기 쪽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쪽은 이쪽에서 소모품 매출 쪽이 전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일단 장비를 납품하고 그다음부터는 소모품들이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쪽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기본 요인들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다시 부각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하이로닉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다음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어떤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눈썹 리프팅을 하는 더블로를 비롯해서 레이저 쪽 RF, 하이프 모두 다 포트폴리오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쪽에서 판매 확대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브라질 쪽에서 성과를 냈고 중국, 홍콩 양으로도 벌써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0% 이상 진입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미국과 일본 쪽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1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200% 넘는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1,3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한 12,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용기기주 중에서 하이로닉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되면서 지금 식량난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곡물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곡물주나 이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지금 계속 주가 변동성이 지금 매우 크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그 DPA 통신에 따르면은 그 유엔 세계 식량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댐 붕괴가 글로벌 기근 위기에 악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카우카 댐 붕괴로 인한 식량난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괴된 댐의 그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있는 남부에 그 우크라이나 남부에 식수 및 농업수들을 좀 공급을 해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농산물 수출의 상당 부분들을 좀 차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밀 수출의 12% 그리고 옥수수는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그 국토의 70%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그 단순 이슈는 좀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료 또한 그 곡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을 해볼 기업은 한일 사료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한일 사료 그 배합 사료 생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료와 관련된 이슈 또한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상당히 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때는 변동폭이 좀 매우 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그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시적인 상승인보다는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 관점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튀어오르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볼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암모니아 수송관 일부를 그 우크라이나가 파괴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그 실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협상의 변수로서 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난해 그 지난 진행을 했을 때 60일 이상 그 연장이 되긴 했지만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좀 정치적인 카드로 좀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한일 사료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진입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8,000원까지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6,2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그 아래쪽에 좀 더 열려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곡물주 중에서 한일사료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